자, 여러분 오늘 스타리아 기반의 세미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요즘에 차박지 많이 막히잖아요. 요새 차박지가 막히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스타리아 캠핑카로 스텔스 캠핑에 최적화된 캠핑카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팝업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사모님들, 사장님들 이제 차 타시면 옷 갈아입을 때 얘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런 모션 괜찮습니까? 차량의 기본 옵션,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터리 용량도 괜찮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허벅지가 더 큰 사람 없을 건데 네.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홈바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면서 최적화된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입니다. 자,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성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스텔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최근 트렌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세미 캠핑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새 차박지가 막히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제작사는 컴팩스 RV고요. 판매처는 이제 YJ RV 코리아의 소속입니다. 예, 그리고 그레이트 모빌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에 특화되어 있고 네. 컴팩스 RV 하면은 세미 캠핑카의 그렇죠. 또 명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튼튼한 업체를 만나야 되는 건 사실은 기정사실이고요. 에이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객 대응이 엄청나게 빠른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스텔스 차량을 만드는 회사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컴팩스 하면은 이제 기능적으로도 가성비로도 어느 정도 네, 이름이 나와 있고요. 네. 세미 캠핑카에서 1등 아닙니까? 1등이죠. 거기에서도 네. 조금 더 가볍게 가성비 좋은 모델로 YJRV에서 유로벤 Y라는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죠. 요 아이의 이름은 유로벤 Y. Y 이름. 뭐라. Y. 준비하셨네 이거. 아 그런가? 네. 스텔스에 특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하주차장. 그렇죠. 진입이 가능하죠. 얼마인가에 내렸을 때 팝업을? 얘가 저희가 보통 2170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럼 보통 네. 2200? 네, 요즘 기본 2300, 2200까지는 오니까 얘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가성비가 제일 좋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가성비가 최고로 매력적인 게 유로벤 Y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좋은 건 다 가진 겁니다 지금. 아, 가격적인 게 제일 좋은 게 매력 아닌가? 좋은 거 다 가졌어. 네. 자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팝업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Y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있고 그리고 모던 버전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는 팝업이 구성입니다. 모던 버전은 팝업이 빠집니다. 팝업만 네네. 있고 없고 네. 왜냐하면 요즘 고객님들 사실 두 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팝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고객들마다의 호불호가 너무 많이 나뉘다 보니까 그렇게 버전을 두 개 팝업 구성만 빠진 나머지는 기본 베이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팝업만 선택 넣고 아니야, 빼고 아니야의 차이점입니다. 네. 차이점에 네. 프리미엄이나 스탠다드냐?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 네. 스텔스로 함은 실내에서 다 해결한다. 해야죠. 청소도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싱크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싱크대도 있고 네. 네 분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쓸 수 있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스텔스를 하시면 보통 2인이 많이 다니십니다. 사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뭐 얘 같은 경우 수입을 안 하셔도 충분히 두 분이서 뒤에서 앉아서 생활하시고 주무실 때는 침대로 변환하셔가지고 안에 생활하시면 되고요. 일렬 여기는 수입으로 이거는 선택 옵션이 있고 그렇죠? 네. 이거 네.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쵸, 정말 그쵸. 호불호가 많이 나죠. 네. 보통 네. 세미는 2인 많이 쓰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선택 옵션으로 되어 있는 네. 부분. 그리고 홈바도 세이블이 됩니다. 회전이 홈바가 됩니다. 회전이 된다? 네. 정말 간단합니다. 네. 그냥 발로 밟고 살짝 돌려주시면 아, 길이 생깁니다. 허벅지가 더 큰 사람 없을 건데 네.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입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실내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앞쪽이랑 네. 공간 활용도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밖에서 캠핑을 하신다. 겨울철 사실 도킹 텐트 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워닝에. 그럼 얘 돌려놓고 냉장고 밖으로 쓰시면 되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여기에 바로 요 깨알이네요. 요 깨알이고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 선반 용도로 쓰시고 그렇죠.
아래쪽에 막 너저분하게 올라와 있던 것들 또 챙겨가지고 놓으면은 되는 공간이고, 전 요 모드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게, 네? 이 스타리아 세미 캠핑카들이 1년은 솔직히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없죠. 대부분의 구조예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넓은 워크스루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확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삐크 캠핑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앞에까지 다 수입을 되고 쓸 수 있는 구조의 맞죠. 차량이랑 네네네. 비슷하게 공간 쓸 수, 다 쓸 수 있게끔 스타리아를 더 넓게 써라. 홈바에 워크스루가 생기면서 차량은 더 많은 공간을 실내에서 쓸 수 있다. 네네네. 스테스터카 맞네요. 맞습니다. 스테스터카. 네. 그럼 여기서 외부에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뭔가요? 아, 걔는 이제 전기압, 대전압,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제 수리하거나 네네네. 간단한 전기용으로. 아, 수납인 줄 알았어요. 깔끔하게 아, 해놓으셔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요게 아까 발로 밟으면 되는 그렇죠. 레버인가 봐요. 네. 누르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쉽게 돌아가네. 뭐 안 돌아가면 됩니까? 돌아가기만 네. 해야지. 연약하신 분이신데 네, 제가, 이게 지금 네. 이게 딱 돌아갔어요. 딱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밟고 슝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쟤는 또 뭐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갈게요. 예? 뭐 열심히 뛰고 싶어. 얘는 어떤 와 여기에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네. 네, 얘는 지금 이렇게 돌려놔서 그런데 레버를 눌러서 뒤로 돌리시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뒤로 돌리면 수납 공간이 나와요? 아니요. 그럼요. 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청소 오수 들어가는 통이 청소, 뒤쪽에 오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실 때도 그냥 얘들 돌려 레버를 눌러서 그냥 졸졸졸 돌리시면 나중에 바깥에서 청소 오수를 빼서 버리실 수가 있죠. 아, 간단한 여기에서 넣고, 이렇게 네. 뺄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네네. 가면 여기서 뭐야? 엄청 크다. 여기는 몇 리터 민트예요? 20, 20입니다. 20, 20인데 네네. 여기 커 보이지? 20, 20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맞추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이즈에 특화되게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아, 네네. 보통 말통. 그렇죠, 말통, 바이오, 물통. 그렇죠, 국민 물통이었는데. 네, 이렇게 안에 딱 맞게끔 저희가 제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 떴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니플도 여러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해서 간단하게 빠지는 여기. 그래서 여기들 편하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면 요렇게 네. 어떤 구성 요소에 맞게끔 쓰시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돌려서 쓸 거야 하시면 돌려서 쓰시면 되고 네. 아 그냥 두고 쓰면 되지 그냥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루프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프리미엄. 프리미엄. 아, 네. 저는 근데 루프 있는 게 왜 좋으냐면은 안에서 생활하실 때 문을 닫고 생활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살랑살랑 약간 봄바람이 불어오거나 가을바람이 불 때는 에어컨도 히터도 틀진 않습니다. 네. 근데 문을 닫아두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텐트 열시고 모기장이 있는 이 상태에서 바람 그쵸,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따뜻한 기분의 바람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용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그렇죠. 네. 있는 양쪽이 회전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련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스웨블 되니까 제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은근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또 통로가 생기면은 또 한다니까요. 그러게요. 뭔가를 자꾸 하네요. 세미에서 차 조명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등 네. 앞에 와서 여기 뭐 키도 돌리고 뭐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네. 근데 회전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기능을 선사해 주는 홈바. 이게 이름이 있나요? 뭐 회전식 홈바예요, 그냥? 네. 여기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도 이제 레일이 있는 부분까지는 네. 당기시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네. 한 번 더. 자, 이렇게 끝까지 밀어놨어요. 네. 밀어놓으면 요만큼의 또 공간이 생깁니다. 아주 넓습니다. 네. 네. 즐기실 수 있는 거고 네. 팝업은 진짜 추천드려요, 요 모델. 팝업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팝업에서 최고 좋은 거는 아마 2층 침대? 2층 침대. 네. 컴팍스에도 특화된 게 있죠. 특화된 게 있죠. 네, 네. 모션 스프링 그쵸. 침대라고 있죠. 네. 완전 누워보니까 사실 여기 자는 것보다 네. 위에 자는 게 더 편합니다. 아, 그래? 그 정도예요? 네. 아, 좋아 보이긴 했어요. 네네. 봤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는.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개별적인 다 스프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개별적인 스프링. 맞습니다.
그거 편했습니까? 저도 편했더라고요. 역시 침대는 과학이네. 침대는 과학입니다. 구들장이 아니고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여러분, 자, 요 차량이 가장 특화된 거, 스텔스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먼저. 그러면 좀 더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네. 가격 부분, 네. 옵션이랑 얘기 드리고 가시죠. 그렇죠. 얘가 정말 가성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들 견적 보면서 와, 이런 가성비가 있냐. 저희가 2,560만 원 제작 금액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2,560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네. 2,000 중반대 가격에 네. 루프 팝업. 팝업에 모션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빵빵한 팝업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네. 심지어 요즘에 한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더워 죽죠. 에어컨 다 선택 옵션인데? 아, 요즘에 다 선택인데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오케이, 좋아.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죠. 네. 그리고 뭐 홈바에, 변환 시트에 얼마 좋습니까? 자, 네. 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앞들림에 팝업 텐트, 과학적인 모션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이 들어가면 너무 좋다. 아, 에어컨은 정말 요즘에 모든 고객님들이 에어컨을 찾으세요. 네. 에어컨 이제 가야죠. 거기에 히터, 네. 냉난방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홈바, 이 세미 캠핑카를 풀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홈바도 기본 적용되어 네. 있고요. 거기에 멀티시트, 네. 여기에 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이렇게 바닥 작업까지 되는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자, 요런 구성, 요렇게 해서 2,560만 원입니다. 아, 맞다.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기본 300인데 네.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2월달 저희 전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준비했습니다. 에어컨도 가는데 300이면 안 되죠. 300 더 드립니다. 너무 좋아. 300. 그러면 600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텔스 차량 안에서 빵빵하게 풀 구성인 거예요. 네. 자잘하게 액세서리들 뺀다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호불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네. 사람이거든요. 이쪽에 스텔스라서 또 안 하시는 왜냐면 내 차 캠핑카처럼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네. 지금 이것도 보시면서 맞아 하시는 분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옵션에서 다 빼세요. 제 차량에 네. 원인 달려 있거든요. 무조건 있어야지 생각했었어요. 네네.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폈다는 거. 1년 됐거든요. 네. 하면은 언제 한번 쓸 때는 좋아요. 일단 그렇죠. 그걸로 얘기 드릴게요. 또 가림막도 있던데 이것도 기본이죠? 네. 암막 커튼. 맞아요? 네, 기본이요. 그냥 여쭤본 거였는데? 기본이에요? 자세가 보호는 해드려야죠. 보고 네. 옆에 측면에 있는 다그 네, 측면 후면 커튼은 다 기본입니다. 트렁크까지? 네네네. 다 기본이고요. 네. 저 백은 아니겠죠? 백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건 빼고. 네. 가격이? 2,560만 원입니다. 아. 괜찮아요, 가격. 괜찮죠. 팝업이 포함되어 있고, 팝업이 에어컨까지. 팝업이 되어 있잖아요. 비싼데도 많아요. 진짜 여러분, 호들갑도 네. 다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것도 감안하잖아요. 가성비 진짜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에 우리 하이라이트는 이 차량의 또 멀티시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기능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통 이제 다니실 때 짐을 어디 실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세미에서 짐 싣는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객님들의 몫이지만 네. 보통은 위에 적재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해결했어요라고 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왜냐하면 평소 때 다니실 때는 사실 사람이 승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승차하실 때 제가 지금 시트를 뒤로 많이 밀어놔서 그런데 앞으로 쭉 당기시면 지금 적재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내렸을 때도 위에는 적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승차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승차를 하시고 또 밑에 공간이 너무 없는데 나무 함을 짜주면 안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 함을 짜게 되면 나무 티 두께 때문에 오히려 짐 공간을 수납을 더 많이 못 하세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다이소 가셔서 이런 박스를 몇 개 구매하십시오. 가볍기도 가볍고 많이 들어갑니다. 3개까지는 들어갑니다. 3개까지? 네, 그리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면 낚시 장비들 길쭉길쭉하게 레인 밑으로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여기 위에 적재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딱 또 마감까지 다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혹시나 이거 더럽혀지는 거 싫다. 위에 뭘 덮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떼셔도 됩니다. 아, 찍찍이에요? 네, 얘 벨크로가 붙어있는 찍찍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떼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앞쪽에 여기는 이동하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 충분하시죠. 네. 거기다가 여기 밑에도 공간이 꽤 있어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공간 밑에는 뚫려 있으니까 낚싯대 같은 거 네네 긴 짐들 체어나 뭐 야외 테이블 같은 네. 거 충분히 넣으셔도 됩니다. 얘는 여기 딱이네. 어떻게 다이소에 판다고요? 합니다. 요런 거 대표님 네. 우리 전시회 2월 아 줄게요. 아, 나 약간 욕정내듯이 얘기했네. 아, 드리겠습니다. 아. 전시회 기간 동안 네. 계약하시면 제가 멀티박스 3개씩 실어드리겠습니다. 3개씩 여러분? 네. 아, 깜짝이야. 나 역장됐네 지금. 아니 왜냐 다 준다 아줌마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다 준다 아줌마께서 네. 자 요거까지 300A 플러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300A 주시는 건데 요것도 네. 주십니다. 여기 올리면 세워서 높은 짐들 높은 짐들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친구분들끼리 네 분이서 공치러 가시는 분들 이게 당기셔가지고 백을 실으시면 백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도 실고 공간은 남습니다. 네 개 들어가기는 세워서 세워서 들어가죠. 딱 공간 나오겠네 여기. 그래서 얘를 뒤로 밀으시면 지금 딱 공간이 딱 나오고요. 위에는 네 개도 사실은 적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카니발 타고 다니셔도 뭐 위에 적재를 하시는데 근데 고객님들 그렇게 해서 진짜 네 분이서 다니시는 분 봤어요 저는. 그렇죠. 네네.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대 기다리면서 대기 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민물 낚시 가셔서 전을 펴놓고 계시는 분들 네. 그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네. 이거 레저 스포츠의 최적화 차량 같습니다 저는. 뭐 붙이면 다 붙었겠다. 다 붙여 붙었는데. 다 붙여. 자 여기 우리 멀티 시트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얘가 이쪽 젖혀져요? 네. 여기도 공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앉아가지고 낚시 어떤 뒤에서 네. 뷰 네. 되죠. 낚시도 하고 아 이렇게 앉아서 막 낚시를 떠지다고요? 낚싯대 이렇게 놓고 있으면 되나? 제가 여기 방파제 같은 데서 이렇게 놓고 뭐 그냥 꽁냥꽁냥 아니 근데 이렇게 앉아 가셔가지고 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 네. 일단 발까지 딱히 맞춰놓으면 딱 이렇게 네. 되네요. 보통 이제 여성 손님들이 오시면 네. 이거 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시는데 정말 간단하거든요. 당깁니다. 뜨죠? 네. 그러면 얘를 뒤집어 주세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줘요. 그러면 여기 레바가 나옵니다. 네. 레바를 당기시면 얘가 그냥 내려옵니다. 아 특별한 게 침대 끝? 할 게 없는 거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침대가 됩니다. 멀티시트가 네. 목바지 하는 걸 헤드레스트를 뺐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보통. 네. 얘는 조금 더 진보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침상 사이즈가 헤드레스트를 빼야지만이 길이가 많이 나오는 네네네. 시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자체 시트 길이가 1900입니다. 1900에 1400. 여기도 확장을 더 네네. 해주셨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고객님들 여기 틈이 있는데 이 얘기 하시거든요. 보통 요를 하나씩 까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마감이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벽면 쪽에 장이 쓰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간단하게 한번 쭉 당겨서 그렇죠. 팍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네 분이서 국민놀이 하셔도 됩니다. 아 국민놀이 네. 충분히 가능. 여기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이 시트는 일단은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실사용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장 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색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색상은 선택이 가능하세요. 아이보리랑 검정이랑. 여기엔 터치패널 여기 네. 이쪽에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Y 유로밴에만 들어가는 이제 패널입니다. 좀 취침 모드로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건가 봐요. 야간 모드 하시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든지 설정하실 때는 설정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버터라든지 물펌프라든지 가볍게 전부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IoT 되는 건 아니죠? 네, IoT는 아닙니다. 네. 다이내 청소 호스도 있고 태양광 충전 이게 적산기까지 다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주행 충전도 되고 네, 여기 적산기 여기 따로 있습니다. 따로도 있고요. 네. 메인 스위치 따로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이 차량이 또 백미 기본 조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벤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뭐 라운지나 투어러로 만드시게 되면 순정 에어컨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정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오벤이기 때문에 뒤에 토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버드형으로 이제 에어컨이 장착이 되는 거고요. 네. 토출구는 위에 이제 똑같이 올라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벤 차량은 여러분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고요. 네. 그 외 것은
차량에 기본 순정 토출구에서 이제 에어컨 히터가 나오죠. 조금 더 깔끔하지긴 하겠다. 네, 조금 더 깔끔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 하지만 이제 오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작을 많이 의뢰를 하세요. 차량가가 좀 저렴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질감이 많이 없어요. 많이 튀어나온다거나 네. 보기 싫은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네. 기본으로 적용되는 여기 에어컨, DC 에어컨입니다. 네. 벤 차량일 때 적용되는 거. 네. 보통은 이제 올라오시면 네. 이제 이렇게 침상을 내리시기가 편합니다. 그 네.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올라갈 때도 여기 밟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높이가 여기 그렇네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쉽게 네.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네. 되더라고요. 또 다른 네. 장점이 또 하나 생겼어. 플러스 네. 1점. 아, 여기 시트도 되게 뽀들뽀들한 걸로 주셨네. 여기고요. 여기가 이렇게 매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게 무슨 스프링이라고요? 모션 스프링. 모션 스프링 네. 적용된 거고요. 여기에 선택 옵션은 여기 방한 내피도 네, 되는 방한, 것 같더라고요. 아, 방한 내피는 선택 옵션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심지어 땀을 너무 흘리신다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안 쓰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름에 사실 안에서 에어컨을 트시게 되면 워낙 안에 이제 공기순환이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가지를 못하니 그렇구나. 네, 안에서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벌써 보니까 역시 팝업의 개방감은 올려주십시오. 짠. 이렇게 쉽게 앉아서 올리셔도 됩니다. 쉽게 네. 그리고 방안 내피가 그렇게 장점이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은 25만 원. 25만 원이면 네.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성능이면 네. 무조건 추천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우프 팝업 그리고 꺾여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가야 실내를 더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하시고. 개선된 점이죠. 예전에는 그렇죠. 일자로 쭉 올라가는 판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머리가 더 닿지 않게끔 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상부 조명들 마감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여기도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루프 팝업. 그렇죠. 딱 필요한 것들 꼭 써야 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다 포함이 된 네. 우리 유럽엔 와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자, 요렇게 우리 유로벤 Y 네. 다 살펴봤네요. 네. 유로벤 Y를 제가 이전에 한번 리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의 리뷰를 하면서 좀 또 다른 사용성을 좀 알게 된 네. 그런 리뷰였어요. 저도 근데 자꾸 뭔가를 뜯어보고 이제 계속 관찰해보고 하니까 실용성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진짜 스텔스 차박용을 원하신다면 진짜 가성비 좋은 유로벤 Y 같은 차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중고차도 가능한가요, 혹시? 중고차 가능하시고요. 지금 계약 주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300A 드립니다. 플러스해서 배터리가? 600A. 네. 거기에 뭐 소소하지만 여러분, 저 캠핑 박스도. 리빙 박스 제가 3개 실어드립니다. 실어주시는 거. 캠핑파이 보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서비스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시크릿 프로모션 네. 여러분.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전시회는 저희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오시면 유로벤 Y도 만나보실 수 있고 저도 만나보실 수 있고 저를 만나시면 보너스도 더 많이 받아가시고 다 준다 아줌마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장에 가시면 전시차도 판매를 합니다. 아 전시차. 네 지금 네네네. 이 전시차가 나온 지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이 저희 전시장에 입고가 되었는데요. 전시차도 같이 판매를 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차 판매부터 신차 구매 추후 AS 관리까지 다 됩니다. 토탈 케어 서비스 가능한 곳이에요. 이제 저희 전시장을 나중에 오시면 이제 물론 Y도 만나보실 수 있지만 다양한 차종들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시장도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들 전화 오셔가지고 언제 오픈합니까?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는 365일 문을 항상 열어놓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점점 이제 캠핑카들이 그냥 상향 평준화되면서 비슷해지다 보니까 네네네. 뭔가 특화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다.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가성비 차 유로벤 Y. Y?